피동 표현하고 사동 표현할게. 피동 표현은 짝이 되는 게 능동이고, 사동 표현은 짝이 되는 게 주동이야. 자, 능동은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고, 주동은 자기 힘으로. 능동은 스스로. 차이가 있니, 없니? 이거는 둘이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능동과 피동을 구분하고, 주동과 사동을 구분하고, 또 피동사동을 구분을 잘하면 됩니다. 능동문은요, 주어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것. 주어 고양이가 자기 힘으로 쥐를 잡은 거야. 그러면 능동문이 되고, 피동표현은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당하는 것이야. 자, 주어가 지지그지 잡혔어요. 당했지. 그러면 피동 표현이 되고, 뭐든지, 능동이든지, 피동이든지, 주동이든지, 사동이든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진다? 주어에 초점이 맞춰진다. 봐. 동작하는 고양이에 주어에 초점이 맞춰졌지. 동작을 당하는 쥐에 다. 능동, 피동, 주동, 사동, 다 어디에? 주어에 초점이 맞춰진다. 자, 파생적 피동문은요, 이히리기. 자, 피동 접미사, 이히리기가, 이히리기, 그리고, 이히리기하고 명사에 대다가 붙는 게 파생적 피동문, 파생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능동문에 주면 봐, 사냥꾼이 능동문이지, 주어가 피동문에 부사가 되는 거야. 사냥꾼이 사냥꾼에게 이렇게 부사어로 바뀌고요. 에게 에가 붙습니다. 그리고 능동문의 목적어 토끼를 얘가 주어가 됩니다. 토끼가 주어로 바뀌고요. 이히리기가 히가 붙었지. 잡았다. 이렇게 히가 붙습니다. 자, 이히리기 말고 어지다 개대다가 붙는 거. 요거는 통사적 사동문이라 그래. 철수가 운동화 끈을 풀었다. 자, 목적어 운동화 끈을 요게 주어로 가자. 운동화 끈이 철수가 부사어를 가고 철수에 의해서 자 풀었다에 풀어지었다 이렇게 되면 통사적 사동문 동생이 학교에 가게 되었다 요게 동생이 학교에 개 대다 붙었지 요게 통사적 사동문 드러나게 되다. 통사적 사동문. 자, 다시 피동문은 이히리기나 명사에 대다가 붙는 거. 그냥 대다가 붙는 것. 요거는 파생적 사동문이고 어지다 게대다가 붙는 건 통사적 사동문이야. 잘못된 피동, 이중 피동이야. 이히리기도 붙고요. 그게 아 어지다가 또 붙는 거. 이중 피동 피동문이고 하나만 해야 돼. 서여지는 쓰다에 이가 붙고요. 어지다가 또 붙은 거야. 안 돼. 하나 빼요. 쓰인. 바로요. 읽혀지다는 읽다에 희가 붙고 지자가 또 붙은 거야. 그러면 어지 빼고요. 어지 빼고 읽히지. 이렇게 해야 되고. 또는 다른 히자 빼고 읽어지지 이렇게 하든지 자 불려주다 부르다에 이가 붙고요 어지 니은다가 붙어요 그러면 어지 빼고 탈락이지 그 불린다 탈락이 일어나잖아 요거 탈락이지 그 불린다 이렇게 됩니다 풀려지다 보자 풀려지다는 풀다에 리자가 붙고 또 어지니은다가 붙었어요. 그러면 어지 빼 풀린다 열려지지 어떻게 할까요? 열다에 기본형 생각해 열다에 니가 붙고요 어지에 지자가 붙었어. 그러면 뭐 어지 빼 열리지 이렇게 해야 돼요. 묶여져 묶다지 기본형 묶다에 이자 붙고 어지어가 붙었어. 빼요. 묶여 이렇게 돼요. 담겨진도 담다에
기자가 붙고 어지가 붙고 니은이 붙었어. 어지빼 잠긴 이렇게 돼야 돼. 사동 표현은요. 자, 직접 하는 거, 스스로 하는 거. 동생이 옷을 입었다. 동생이 직접 했지, 그치? 근데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시키는 것은 사동이야. 엄마가 입다라는 동작은 누가 해요? 동생이 하잖아, 그치? 주어가 안 했지, 그치? 입는 동작은 동생, 엄마가 안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누구에게 동생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사동문인데, 사동문도 파생적 사동문하고 통사적 사동문이 있는데, 파생적 사동문은 이히리기 우구추 또 명사에 시키다가 붙는 거야. 시키다가 붙는 건데, 자, 어떻게 됐냐면 사동문에 항상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요. 이렇게 엄마가 아이가 옷을 입었다는데 항상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고요.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고 목적어가 있으면요. 목적어는 그냥 그대로 가. 목적으로. 목적으로 그냥 가고요. 그리고 주어는요. 부사어로 가요. 부사어로 가고 그리고 입다에 희가 붙었지. 그지? 희가 붙고 항상 새로운 주어가 나타나고요. 사동문의 목적어는 목적어 그냥 가고 목적어가 없는 것이 있지. 그지? 목적어가 없는 것이 아이가 울다.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까요? 아이가 울다 하면 삼촌이 아이를 울렸다지. 울렸다. 울렸다면 이 주어가 뭐로 가요? 주어가 목적으로 갑니다. 목적어가 있는 것은 주어는 목적어 있는 것은 주어가 부사어로 갔는데 부사어로 가는데 목적어가 없는 거 있지. 목적어가 없는 것은 주어가 목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동문은요. 사동 표현은 항상 목적어가 있어야 돼.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 목적어가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함. 요게 능동문은요. 아, 피동문은요. 목적어가 뭐로 갔니? 주어로 갔잖아. 피동문은 목적어가 없어도 돼. 근데 사동문은 항상 목적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사동문, 피동문을 구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사적 사동문은 개하다. 자, 주어가 어디로 간다고? 주어는 부사어로 가고 목적어는 그냥 목적으로 가고 차하다에 개하다가 붙은 거지, 그지? 새로운 주어 나왔고 담장이 높다. 여기는 목적어가 없지, 그지? 목적어가 없으면 주어는 뭐 목적으로 가고요. 새로운 주어 나왔고 개하다 붙으면 통사적 사동문. 자, 주동문을 사동으로 바꾸는 방법 보충 나왔는데 주동문의 스스로가 자동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목적어 없으면 목적어 형사 목적어 없지 목적어 없으면요 주동문의 주어가 사동문의 목적어가 된다. 선생님 금방 여기서 얘기했던 거 자, 얼음이 얼음을 이렇게 자 녹다 녹이다 이자 붙었지. 사람들이 길을 넓히다. 목적어는 항상 있어. 자, 그리고 파생적 사동문하고 통사적 사동문의 의미 차이가 있는데, 자, 파생적 사동문은 어머니가 딸에게 옷을 입히셨다 해가지고 이게 딸을 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옷을 입혀줄 수도 있어. 그럼 이건 직접 사동이 되지, 그지? 근데 입도록 지시만 할 수도 있어. 입도록 그냥 너 이거 옷 입어 이렇게 지시만 하면 간접사동 그러니까 직접사동도 되고 간접사동도 돼 뭐가 파생적 사동이 그래서 중의성을 띈다는 거야. 근데 통사적 사동은요 간접사동만 돼 간접사동만 되고 있게 했다 이게 직접 개했다 이래 와봐 입혀줄게 이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히리기 우구추 붙는 거는 직접 저가 직접 해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냥 명령만 할 수도 있고. 그래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개 하다가 붙는 건 얘는 뭐만 된다고요? 지시만 하는 간접사랑만 되는데 그래도 주의할 것. 자, 읽다에 자, 읽히다. 이게 얘 파생적 사동이지. 파생적 사동은 주어가
직접 사동, 직접 해줄 수 있는 직접 사동도 되잖아, 그지? 근데 잃는 걸 어떻게 직접 해줘? 이걸 벌려가 막, 할 수는 없지, 그지? 얘는요, 파생적 사동이지만 간접 사동만 되는 거야. 간접 사동만 되고. 그리고 우리 피동도 이중 피동 있었지, 그지? 근데 사동 표현은요, 이중 사동보다는요, 사동 표현을 안 써야 되는데 사동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출입시키다. 이건요, 이건 간단해. 하다를 넣어봐요. 하다를 넣어가지고 말이 되는데 하다를 안 쓰고 시키다를 쓰면 그건 잘못된 거야. 출입을 금지하다 되잖아, 그지? 하다 시켜. 시키다 하면 안 돼요. 길을, 자, 이거는 두 개야. 헤매이다. 이자 빼야 돼요. 이자 이거 하면 안 돼요. 헤매다로 해야 됩니다. 길을 헤매다. 그리고 개선시키다. 아니지, 개선하다 해야지, 그지? 개선하다 하면 되지, 그지? 그럼 하다 빼야 돼. 소개하다 되지, 그지? 뭐, 나 주차시키고 올게 안 됩니다. 주차하고 올게야. 내가 주차시키면서 왜? 주어가 하면서 왜? 시키다를 쓰니, 그지? 주차하다. 이렇게.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 보자. 자, 주어가 동작을 제임으로 하는 걸 능동. 주어가 다른 주체에 동작을 당하는 걸 피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어가 어떤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하고, 주어가 남에게 어떤 동작을 시키는 걸 사동이라고 하고요. 자, 동사의 어간 내 피동 접미사가 이히리기지. 그러면 피동사가 되고요. 자, 꺾다, 꺾이다. 자, 범인을 잡다. 범인이 잡히다. 히자를 넣지. 그리고 리본끈이 풀리다. 리자를 넣고요. 그 다음에 쫓기다. 기자가 들어갔지. 그리고 용문의 어간에 어지다. 또는 개대다. 붙으면 통사적 사동문 되죠. 그죠? 합의가 이루어지다. 자, 어지다 붙은 거지. 그리고 영희의 소개로 그를 알게 되다. 게되다가 붙은 거지. 그리고 사동 접미사는 이히리기 우구추. 이히리기가 피동 접미사하고 같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구분한다? 사동문은요, 목적어 있고, 피동문은 목적어 없고, 대부분이고. 자, 목적어 있는 것도 간혹 있어요. 그러면 의미를 봅니다. 당하다는 의미인지 아닌지를 봅니다. 자, 녹이다에 이자가 붙고, 입히다에 희자가 붙었고, 연을 날리다에 리자가 붙고, 이히리기 우. 이히리 기겠지. 동생을 웃기다. 우, 잠을 깨우다. 구, 몸을 솟구다. 추, 온도를 낮추다. 이렇게 되고요. 용은 어간에, 자, 개 하다가 붙으면 통사적 사동문이 되지, 그지? 어머니께서 딸에게 옷을 입게 하다. 자, 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게 하다. 읽히다 하고, 일단은 둘 다. 얼레 히자가 붙으면 직접 사동도 되고 간접 사동도 되지만, 개하다, 읽히다, 둘다 뭐만 된다? 간접 사동만 된다. 자, 그다음은 우리 이 목적어가 뭐로 갑니까? 피동문 바꿀 때 주어로 지가 고양이에게 자, 물렸다에 리가 붙어야겠지. 아, 물었다에 리가 붙어야겠지. 물렸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바꿔 보세요. 그다음에 자, 바꿔 보세요. 파생적 사동으로 바꿔보자. 그럼 이히리기 우구출 보제. 새로운 주어 나왔고요. 그
그러면 목적어가 있으면 목적어로 그대로 가고 목적어 자, 주어는 뭘로? 부사어로 가지 가면 되지. 학생들에게 부사어로 소설을 읽혔다. 이히 리기 우구추 붙은 걸로 만들어야 돼. 파생적 사동문 만들어라 그랬잖아, 그지? 자, 피동문과 사동문 구분해 보지. 간단하다고. 목적어 있으면 뭐라고요? 목적어 있으면 사동문. 그죠? 그럼 얘 사동문. 1번 여기 가야겠지. 목적어 없지. 감겼다. 목적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피동문으로 가야겠지. 그러면 전체 요거 번호까지 포함해가지고 피동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사동문이 여섯 개. 찾으세요. 그다음에 자 바로 된거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찢다지 찢다. 기본형 생각하자. 찢다에 기자 붙었고 어찌 얻다가 붙었지. 이렇게 하면 이중피동. 그러면 찢었다 맞지? 자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어우 대단하다. 하다 얘가 되면 그거 써야 됩니다. 시키다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보세요. 자,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